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도 사흘간 오르고 조금 숨고르기 들어갔네요.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또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에 왔었던 신라젠이나 바이오 충격들에서 조금 투자자들이 좀 회복하는 것 같아서요. 개별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상승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들. 예. 투자자들은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지를 수 있는 심정적인 실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꼭 여러분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주로 이제 과거의 결과로 미래를 추정하려는 경향들을 사람들은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지만 생활에선 도움이 되죠. 예, 어떤 걸 보고 딱 추론해서 패턴을 찾아낸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투자에서는 그것이 큰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화면에 여기 예를 들면 사각형 하나를 딱 보여주고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패턴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사각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각형을 하나만 보여줬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잘 추론을 못했지만 사각형 두 개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사각형이 나올 거라고 추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 두 개를 가지고 어떤 패턴이라고 경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미래가 될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예. 투자에서도 그렇죠. 과거에 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결국은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워드 막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상대하려면 결국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미래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 값을 너무 역사는 배워야 되지만 과거 값을 미래에 적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많다는 거죠. 과거의 결과를 미래에 적용하고 미래를 추정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차트죠, 차트. 예. 차트가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에는 지난번에 뭐 바닥을 두 번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갈 거다. 예. 두 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중 바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삼중 바닥 얘기하는 거죠. 예. 삼중 바닥에 실패하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중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미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과거 값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저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차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차트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차트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트에 오래 목매고 있을수록 고통받는 순간이 굉장히 더 길고 잦아질 겁니다. 차트를 참고하되 차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